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이 The Day is Your Day 시즌 1.5의 OT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그 대부분의 강좌들을 OT 때부터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강좌는 매년 OT를 좀 따로 찍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OT 때부터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구조라서 구조적으로 이 The Day is Your Day 시즌 1.5 강좌가 이제 어떤 성격의 강좌냐 쉽게 얘기하자면 제 수업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하는 종합형 강좌예요. 종합형 강좌. 뭘 종합을 하느냐.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할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주제 제목 요지 문제 같은 요새 평가원 문제에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대입학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동시에 요거를 가지고 밑줄 친 부분의 함축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얘기와 빈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거의 요새는 킬러 문제급으로 올라온 순서 문제와 문장 삽입 문제까지의 문제 풀이법까지도 제가 수업 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종합형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알겠죠? 제 커리큘럼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믿어봐 글 읽는 법, 확실의 빈칸, 확실의 순서 삽입 거의 세 가지 강좌를 종합해서 진행하는 수업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 수업입니다. 그런 수업이고 실제로 교재와 강의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교재의 구성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교재는요. 일단 올해, 그러니까 22학년도죠. 22학년도 6월, 9월 평가원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6, 9 평가원 분석은요. 앞에서 말씀드리는 해당하는 유형에 대한 분석입니다. 됐죠? 요게 있고 플러스 자작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N제 성향의 자작 문제이긴 하나 제가 이전에 이제 The Day is Your Day 시즌 1.0 같은 데서 나왔던 N제 성향의 문제들은 전부 다 하프모의고사에 실려있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제 주관지 같은 걸 풀어보면 느낄 수 있는 아 이거 좀 어렵네 싶은 문제들 조금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영어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해야 될때 풀어야 될 문제들인 거죠. 여기 있는 자작 문제는 올해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의 경향성을 반영해서 실제 난이도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 놓은 문제들. 아, 그렇지만 물론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올 문제 중에는 약간 킬러에 가까운, 킬러급 난이도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합쳐서 이제 문항수는 요 6, 9월에 대한 분석과 자작 문제까지 합쳐서 문항수는요. 그렇게 헤비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 문제가 6, 9월 문제까지 포함입니다. 다섯 문제, 빈칸 문제가 스무 문제, 순서 문제가 열 문제, 문장 삽입 문제가 열 문제로 총 45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비율에 맞춰서 넣어놨어요. 빈칸이 네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섯 세트, 두 문제 나오는 거 다섯 세트, 두 문제 다섯 세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안에는 6, 9월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 있으니까 분석 두 문제 들어가 있으면 자작 문제는 세 문제인 거예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빈칸은 자작이 그러면 12문제가 되겠죠. 순서와 삽입은 각각 6문제씩이 될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좀 풀면서 제가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약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낱낱이 좀 짚어가는 그런 식의 강좌가 될 거고요.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강의는요. 총 15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매주에 주당 3강씩 5주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됐죠? 매주마다 업로드 일정까지도 알려드릴게요. 막판 되면 이제 강의가 어떻게 올라오는지도 너네도 조금 중요하잖아요. 그 업로드는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큰 이변이라는 얘기는 뭐 추석 연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매주 월요일 날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됐죠? 요게 이제 그 종합편 The Day is Your Day 시즌 1.5에 대한 소개고요. 매년 제 그 수강편 게시판 같은 데를 보면
가장 많은 수강평이 올라오고 가장 좋은 평을 많이 받는 강좌가 이 강좌예요. 그러니까 막판까지 이제 영어 공부 안 하던 친구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듣고 자기들이 만족감을 좀 많이 느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전까지 제 수업을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없습니다. 이 수업은 아직 제대로 다 밑밥부터 다 깔고 들어가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영어를 한번 정리해야 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들을 만한 수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교재 판매량도 어마어마한 수업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이 강좌 같은 경우는 복습북을 따로 안 팔았는데, 올해 하도 오퍼가 많아서 복습북까지 같이 묶어서 이제 올해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단 요거는 조금 양해를 구할게요. 딴 게 아니고, 제가 이 강좌를 처음 찍기 시작하는 게 구평이 시작된 그 주예요. 구평이 시작된 그 주. 구평을 친 주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구에 대한 분석도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나머지 원고들은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으나 구평을 아직까지 넣을 수는 없어요. 저는 구평을 치기 전에 지금 OT를 찍고 있고, 구평에 대한 분석은 구평을 수요일날 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니, 이거 인쇄까지 다 합치면 절대로 토요일 개강날까지 교재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해, 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교재가 입고되는 날짜는 일주일 정도 더 늦게 갈게요. 구평 다음 주로. 그래서 처음 수업은 한 3강 정도의 분량만큼은 여러분들이 PDF 파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놓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부터 이제 교재가 배송돼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됐죠?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자신있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만, The Day is Your Day 시즌 1.5는요, 정말로 제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제 시그니처 강좌다 이런 걸 떠나서요, 저의 1년이 다 녹아져 있는 강의고요. 매년 그 1년이 녹아져 있는 만큼 좋은 평들을 받아왔던 강의예요. 수업 때 나와 있는 자작 문제들요, 계속 수업 시간 중에 문제 풀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깨가면서 갈 거거든요. 많이 깨지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피 흘려서 수능 당일날은요, 상처 싹 다 나와서 완벽한 1등급 받으실 수 있도록 강의 준비해 보겠습니다. 됐죠? 20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해서 올해 나온 6월, 9월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작 문제들 가지고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본 수업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됐죠? 자, The Day's ULD 시즌 1.5 본수에서 만납시다. 수능의 그날이 여러분들의 그날이길 빌겠습니다.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